LG가 오늘 이사회를 열어 신임 LG 대표이사로 권영수 LG U+ 부회장을 선임합니다. 이는 지난달 말 구광모 회장이 공식 취임한 지 약 2주 만에 단행되는 최고위급 인사입니다. 권 부회장은 현재 LG의 등기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사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 하현회 LG 부회장은 LG U+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깁니다. 하 부회장은 LG U+의 등기이사를 겸하고 있어 오늘 이사회에서 임명 절차만 거친 후 곧바로 CEO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